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장 차범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4회차 총 30회차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간 PSC 기술에 집중되어 있던 발제 주제를 노후 도로 인프라로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첫 행사로 세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오늘 처음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석해 주신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등 많은 기관들이 참석하고 계신 관계로 노후 인프라 공동 대응 협의체인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구성 그리고 운영 현황을 영상과 간단한 소개 자료를 통해서 공유 드리고 이어서 서울시 도로시설과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발제를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는 사회 기반 시설의 스마트 유지 관리 현재와 미래로 부재 플랫폼 기반 스마트 유지 관리 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기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소 노후교량 실증 기반 성능 및 보수보강 평가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김현중 교수님과 인하대학교 신도형 교수님께서 세부 연구 결과를 공유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엽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슬라이드 앱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채팅창에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슬라이드 앱은 좀 크롬으로 접속하셔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제가 끝난 후에 우리 공단의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참여해주신 기관과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기관명과 대표 성함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이재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윤기덕 차장님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실 최가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준규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은주 교수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중앙대학교 최성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 성영훈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김진평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김호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종환 수석연구원님 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대구시설공단 도로관리처 정혜기 처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부산시설공단 기술혁신팀 노영경 차장님, 교량시설팀 이정현 과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인천시설공단 청라도시기반시설사업단 정복원 과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고영준 도로시설과장님, 유현선 도로시설 팀장님, 박진환 박사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오용곤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성대학교 문더영 교수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TMENC 장정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임용룩 교수님께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서면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이노베이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럼 소개는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에 대한 구성 그리고 활약상을 소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수명은 무엇으로 결정할까요?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재정,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투입된 예산이 많다고 도로의 수명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여건에 따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예산을 균등 배분하여 많은 시설물이 적절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유지 관리 기관과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인프라는 7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도 노후 PSC 교량의 유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였습니다. 산학관민이 함께 모여 기술의 니즈와 시즈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는 노후 도로의 혁신적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민간의 혁신 기술 지원과 기술 정책 활류 기능,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한 사회 홍보를 수행합니다.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는 공공기관, 대학, 학회, 그리고 연구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성되며 총 1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민간의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첫째, 기술 공유 마당을 통해 민간 기술의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기술 홍보와 실증이 필요한 민간 기술을 파악하고 기술 공유 마당을 통해 매칭하여 다양한 실증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둘째, 유지관리자의 니즈를 반영한 실용적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시즈를 공모합니다. 이후 피칭 이벤트에서 매칭된 시즈가 현장 맞춤형 혁신 기술로 완성되도록 지원합니다.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 스퀘어는 기술 정책 활류를 통해 도로 인프라 관련 정책을 완성합니다. 얼라이언스 실무자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을 공식적으로 정책에 제안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웹사이트 구축과 지속적인 노후 인프라 관련 콘텐츠 발굴과 함께 SNS 등을 통해 노후 인프라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에 기여합니다.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 스퀘어는 도로 관리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동반 성장을 통해 노후 도로 인프라 관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개척해 나가는 미래. 모두가 안전한 도로 인프라 구현.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 스퀘어입니다. (웃음) 네. 영상 저희가 만들어 본 영상 같이 보셨는데요. 지난해 구성된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기관이 모여서 저희가 기술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국가 R&D 추진 등 다양한 SOC 디지털 협력 사업과 지난 5월에는 노후 인프라 관리 중요성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해서 시민 슬로건 공모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필진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 PSC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PSC 분야의 기술 개선 권고안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기술 홍보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이제 다 뭐 어려운데요. 민간 기업과의 동행을 위해서 기술 홍보 사전 예약제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 18일에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와 협업해서 제1회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성과 공유회를 오프라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컨퍼런스룸에서 11월 18일에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써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활약상 소개는 마치고 계획대로 서울시 고용준 도로시설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분위기 파악하고자 참여를 네. 했습니다. 하여간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용준 과장님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본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의 진행은 장승엽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 진행을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 기반 시설의 스마트 유지 관리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이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기태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그 4회차 그 서울시설공단 오픈 이노베이션의 발표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 정도로 돼 있고요. 그 시간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회기반시설의 스마트 유지 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앞에서 그 센터장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뭐 서울시도, 서울시설공단도 뭐 스마트 유지 관리 플랫폼이라는 부분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뭐 토픽일 수도 있고 뭐 방향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오늘 뭐 제가 어떤 뭐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기보다도 제가 유지관리 분야에서 해왔던 그리고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지관리의 방향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관리 주체, 그리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뭐 산업계에 계신 분들, 교수님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시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이 부분은 뭐 노후화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건 그 국토부 소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노후화에 대한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의 타겟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30년 이후 아 아니다 이 부분이 지금 30년 이후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21에서 30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은 어디까지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30년 이상 된 그러한 그 시설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더 타겟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이후가 지금 현재 공용 중인 그 대상 시설들은 지금 현재처럼 현상을 고려한 그 유지 관리, 현상을 뭔가 리페어할 수 있는 유지 관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그 법적으로 시설물 안전법이나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이나 이러한 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선제적 예방적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10년 이하, 그리고 11년에서 20년, 21에서 30년 이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말로 고무적인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시설물 안전법이나 어떤 성능을 고려하는 시설물 안전법, 그리고, 2018년도에 어떤 시행이 된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러한 부분들 같은 내용들이 결국에는 인프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방적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큰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우리 인프라에 대한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관리하고 연구하는 이러한 그 그룹 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 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러한 그 법이 되겠는데 20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이제 1차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전략 2에 대한 부분이나 전략 3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서 다 스마트 라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스마트 유지 관리를 통해서 생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향하자. 그리고 국민의 어떤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뭔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취지가
이 기반인력 관리 기본법 중에 전략 3, 그리고 물론 전략 1이나 4도 결국에는 이 전략 2로 귀결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법이 나오긴 했지만 이 아래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누가 할 것이고 우리가 언제 할 것이고 방법은 어떻게 되고 왜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진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그 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예전부터 어떤 노후화, 좀 전에 그 인프라 얼라이언스에서도 추구하는 노후화에 대한 부분을 뭔가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유지관리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방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발생한 어떤 손상에 대해서 보여준다기보다도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측을 하고 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나 보강 행위가 진행되는 것이 예방적 유지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서울시설공단에서 예전에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이제 발표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 외에도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그다음에 절토, 사면, 옹벽,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예방적인 유지관리 조치 그리고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면 아시겠지만 손상이 발생했을 때그 복원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상이 발생한 것이 더 크게 발생되는 걸,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적 유지관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자. 이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러한 청소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각각의 예방적 유지관리의 효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 뭔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떻게 되고, 이 내용이 결국에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해서 장기적인 측면, 중기적인 측면,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당 교량의 어떤 장수명화를 유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연구자로서, 그리고 기술자로서 뭔가 추구해야 되는 예방적 유지관리의 하나 아이템이 아닌가, 그리고 해야 되는 우리 연구자들이나 교수님들, 그리고 각그 관련 업계에서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앞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태만을 봐가지고는 사실은 미래의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가 있으면, 현재의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을 할수 있지는 않지만, 추정까지는 할수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저의 몸 상태를 보고, 과거의 병력을 보고, 미래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정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량같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그리고 어떤 그 러프한,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미래 예측은 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케이스, 다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해당 교량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러한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이제 예방적 부분과 어떤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2016년도에 그 서울시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참여를 했고, 실제 그때 이제 러프하게나마 계산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그 참석하신 여러 관리 주체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방적인 유지관리라는 그 정책을 추진하자라는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그 관리 주체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적 측면에서는 훨씬 더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예방적 유지 관리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 관리하시는 그 시설에다가 적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미래형 유지관리 체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중에 하나로서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유지관리를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컨셉은 간단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분석을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 유용한 그러한 성과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누가 활용을 하느냐 여러 가지 어떤 수요자들이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토부의 BMS라든지 그 다음에 투안전관리망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기반터라는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른 그러한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운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규정인 그런 어떤 플랫폼 시스템인 반면에 제가 추구하는 부분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좌측 위쪽에 나와 있는 이런 관리 주체들이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쓰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뭔가 관리 주체에서 필요로 해서 해야 될 그 가능성이 높고 그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그 시스템 플랫폼 어떤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에이즈레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에서 그 미국 FHW에서 뭐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인포그리치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 이 BMAPS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거는 약어로서 브릿지 메인티넌스 에이디드 플랫폼 시스템 또는 뭐 어떤 서비스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부분은 이 에이지레셋이라는 민간 그리고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인포그리치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주된 내용들이 교량에 대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전체 그 인프라 쪽에 그 확대를 하기는 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관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갖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을 다른 시설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국가 정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 빠질 수 없는 그 용어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뭐 한다, 디지털 트윈 뭐 모델을 개발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그 자료 조사를 해보고, 저희 연구진과 함께 그 정보를 한번 이렇게 자료를 한번 취득해본 결과,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5단계를 있더라고요. 5단계가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1단계 뭐 미러링이라는 부분, 모니터링이라는 부분. 실제로 뭐 우리가 뭐 특수교 모니터링 시스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올림픽 대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이 시뮬레이션까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어떤 네트워크망으로 확대하고, 실제로 자율주행과 비슷한 어토노머스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뭔가 발전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여기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 뭐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한도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실무에 적용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유지관리 방향성에 맞는 플랫폼, 미래에 필요한 플랫폼은 이 플랫폼이 되겠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부분, 그다음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 잘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 구조물의 경우에는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컨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고는 이 디지털 트윈 컨셉이 들어가 있는 목표 구조물과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들, 어떤 일반화에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보,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관리 주체에게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서서 그 미래에 나갈 어떤 유지관리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부분은 뭐 노후화가 필요한 그 다양한 정보들인데 이 부분은 뭐 변경될 수도 있고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아, 다음은 AI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AI라는 부분은 주로 이제 이미지, 영상을 가지고 손상 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연구계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뭐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뭐 영상에 대한 손상 검출이라기보다도 조금 적극적인 더 나가서 AI 기술을 활용한 예측, 결측 데이터 에 대한 생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 기존 데이터 우리가 가장 예전부터 뭔가 핸디캡이고 뭔가 이 단점으로 적용되고 해왔던 부분이 데이터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력은 조금 많이 미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생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환경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열화 곡선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어떤 열화 어떤 분석을 하면은 그러한 방향에 AI를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시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인지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본다면 과연 공용연수 10년 이내 초기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AI 쪽 그리고 우리 건설업 분야에 계시는 여러 연구진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이런 로직을 개발한 등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 곡선들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거는 주로 일단은 우리나라 3만 7천 개 중에 약 87%를 차지하는 이 네 가지 형식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카운팅을 해봤더니 약 3,500개 정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구축하고 나중에 노후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것이 일단 미래형 유지관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 다음에 뭐 여러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해안가에 대한 부분, 내륙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염분량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환경 특성을 고려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 플랫폼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엔드유저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 되겠고요. 이러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다음 여러 환경 데이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후도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의 어떤 3단계에 해당되는 외부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외부 어떤 시스템과의 어떤 연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구조에서 프로그램과도 연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LZ2B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구축 잘해야 된다. 특히 융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선제적 예방적 유지관리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과학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 부분은 사업화에 대한 부분인데 단지 사업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이 화면은 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10년 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3차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10년 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국토안전 관리원 전 서울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도 했고요. 4차에서도 스마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5차 유지관리, 안전 유지관리 기본 계획 안에서도 결국에 스마트라는 말이 빠질 수 없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스마트라는 부분이 10년 전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과연 얼만큼 쓰이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개발이 되었냐라고 반문을 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그 지금 후속 미래에는
보다 더 프랙티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결론이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 앞에 네 개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계신 관리 주체 그리고 여러 그 전문가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나 스마트 기술이 이 건설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정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과 스마트 기술을 리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내용이 그겁니다. 현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쓰이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이 건설 분야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저희가 정확히 관리 주체와 우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4차 산업과 스마트 기술에서 찾아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기태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분까지 토론이라서 시간이 조금 오버된 관계로 패널들 분께서는 한 3분 정도의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오용권 처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네, 연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은 조금 준비하시는 동안 오늘 원래는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하셨는데 연세대 임인목 교수님께서 일정이 변경되셔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임 교수님 인사 말씀 해주시고 간단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임인목입니다. 뭐 다른 거하고 겹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서 서면으로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참석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박기태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 박기태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다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픈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은 누구에게나 알려주는,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누구에게나 알 권리를 다시 재조명시켜주는 것이 아마 4차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유지관리도 예전에는 기술자들만이 또는 관리 주체만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도 그것에 관심을 갖게끔 우리가 유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우리 토목 분야가 점점 더 멀어지는 일반 시민들에게서부터 멀어진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더 다가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이라는 단어를 더 강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오픈할 것이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 뭐 인프라스트럭처들이라는 것이 뭐 국가의 기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도 다 인정하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얼마만큼을 오픈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프라에 좀 더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오영관 처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사 오영관 처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오픈이라는 의미
공중이용시설의 이용 고객과 정보를 공유하자는 교수님 말씀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저는 구조물 유지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교량은 그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령화는 피할 수가 없지만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통해서 노후화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수명이라는 것은 최초의 설계 공용연수에다가 대응적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수명을 연장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제 의견과 같이 공용연수 플러스 대응적 유지관리 플러스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하면 수명은 현재 100년 이상 확보가 가능한 연구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이러한 대응 방안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구조물이 저희 고속도로에서는 현재는 약 한 6% 수준인데요. 2030년 정도 되면은 약 30% 정도까지 증가가 됩니다. 유지보수 예산은 약 3배 정도인 8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작년부터 그 예방적 유지관리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적 유지관리 예산을 현재는 전체 예산의 6%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데 매년 1, 2% 정도씩 추가로 증액하여 2030년까지는 15%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장 관리의 경험과 현장 관리자들의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구조물의 4대 중점 관리 분야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장 관리 경험에 의하면 결국에 구조물은 물과의 싸움입니다. 그 교량 신축 2인부의 누수, 그 다음에 갓길부의 물고임, 포장체 침투, 중분대의 체류 등에 의해서 모든 노후화가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연마물 세척, 그리고 누수 처리 개선 등의 주기적 관리 강화를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로시설의 성능 유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의 첨단화, 그리고 그 시설물 관리의 진흥화, 그리고 수집된 유지관리 데이터의 디지털화, 이렇게 3대 추진 전략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유지관리를 현재 미미하나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기관들의 면면을 보니까 우리 공사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관리 주체가 예방적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그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방적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기반시설관리법에는 성능 개선 충당기의 정립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을 보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학회가 좀 합심해서 그런 성능 개선 충당급의 정립과 사용이 가능토록 해서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유지관리 예산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방적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강조해 주셨고 도로공사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2030년에 유지보수비가 3배가 된다니까 굉장히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서 성능 개선 기금 정립이 가능한데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에서 많이 논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TMENC 장정환 박사님께 의견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MENC 대표 장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코멘트할 그 가장 키워드는 그냥 정보라고 하는 부분,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의 키워드를 제 생각 두 가지로 말한다면 빅데이터 플러스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기본은 이제 빅데이터, 어떤 데이터, 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들은 상당히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유지관리에 활용되거나 또는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들은 정보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첫 번째는 정보들은 많이 생성되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들을 어디에 있는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나 또는 기술을 개발할 때 필요한 정보들은 또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 없는 건 아닌지 실제 생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관리하고 있지 않는지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유지관리 활용이나 어떤 유지관리 기술 개발에 상당히 조금 정보는 많으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박기태 박사님께서 개발하시고 있는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부분에서 보면 뭐 키워드는 플랫폼의 구축 데이터, 그룹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박기태 박사님은 교량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 유지관리에 그 관심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 교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정보들이 생성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해 놓으면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에 대한 어떤 많은 고민들이 이 플랫폼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 반영 기술이라고 하는 팔찌 기술을 해 놓으셨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 구축 데이터들을 개방형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개방해서 추후에 다른 연구진들이 다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지관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큰 의미는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박기태 박사님도 만들지만 뭐 서울시나 다른 데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과연 그런 플랫폼을 만들 때 어떻게 누구에게인가 보여주기 위한 또는 화려하게 보여주기 위한 쇼잉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유지관리하는 시설물들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생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로 많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성되고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플랫폼들은 다 개방형이 되어서 그 정보들이 서로가 공유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유지관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고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해외에 우리 유지 건설 기술 분야를 넓힐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이런 기술들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무기도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지금 생성되고 있는 정보들이 잘 관리되고 또 이것이 정말 실효성 있는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정보들이 개방되고 여러 기관들도 여러 연구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성대 문도영 교수님께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박기태 박사님 그 발표를 잘 들었는데 이제 첫 장에서 우리 박기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장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유지관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구조물은 30년 이상이 된 구조물이 아니고 이제 10년, 뭐 20년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그 박기태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키워드를 좀 나열해 보면 뭐 스마트, AI, 뭐 딥러닝, 그 다음에 뭐 디지털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의 모든 것의 툴이 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디지털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외에 스마트, AI, 딥러닝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역설적이게도 이게 예방적 유지관리 뭐 이런 유지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는 신규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박기태 박사님 말씀하신 뭐 10년, 20년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화가 가장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장 쉬운 것은 사실은 이제 10년 지난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신규 구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신규 구조물부터 디지털화. 그것도 어떤 디지털화냐면 유지관리 관점에서의 디지털화가 지금 신규 구조물부터 철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구조물의 디지털화 그것을 위한 체계나 제도 마련 그 다음에 이것들이 쌓여 충분히 쌓여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이것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술자적 어떤 태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찬가지로 디지털화 정보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노후 구조물만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노후화되지 않은 구조물 그리고 신규 구조물에서도 이런 디지털화의 개념을 적용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관리를 생각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슬라이드 앱을 통해서 올라온 질문들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박기태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네, 그 일단은 사실 그 지금 저도 이제 슬라이드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이 다 이제 제가 통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면요.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두 번째 질문, 지금 뭐 이제 장 교수님이 첫 번째 것만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두 번째 것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뭐 기존의 어떤 관리 주체에 해당하는 각각에서 관리하시는 시스템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플랫, 제가 생각했던 플랫폼은 뭔가 이 시스템에서 연계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데이터들을 뭔가 생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또 로직을 공통으로 활용하는 로직을 플랫폼에 탑재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하셨던 각 기관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초 작업 이거는 A라는 뭐 시설, B라는 시설 딱 특정된 시설을 저희 플랫폼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거기다가 탑재를 시켜서 아까 제가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추론을 하기 위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어떤 데이터를 얻는 그런 게 목적이고요. 제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기관들이라고 하면 예전에도 있었지만 뭐 항상 뭐 유사합니다. 뭐 여러 기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한 작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 올해에서 약 그 점검 진단 보고서를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를 통해서 한 4천 건 이상을 저희가 그 수집을 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 들어있을 거고 그 기초 작업은 지금 그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관리 주체에 해당되시는 도로공사, 철도공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 작업도 이제 이루어진 뭐 어떤 데이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은 저희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저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각 기관들이 거기다 계속 애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소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의 어떤 이양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올려주셨고요. 우리 아까 예. 뭐 여러 패널들께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오영근 처장님께서 이제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다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소노후교량 실증기반 성능 및 보수부강평가연구의 성과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노후 PSC 교량의 내부 텐던 성능실험 결과 그리고 3종 시설물 3D 손상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김현중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자료 공유해 주시고 준비되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대학교 김현중입니다.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발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5년간 수행했던 중소노후교량 실증기반 성능 및 보수보강평가 연구에 대한 성과 중에서 노후 PSC 교량의 내부 텐던 성능실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3종 교량 3D 손상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 PSC 교량의 내부 텐던 성능실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아까 박기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만 7천여 개 다양한 그 형식을 갖는 교량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합성교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교량만 이렇게 빼서 상부 구조 형식을 살펴보면 RC 슬래브가 한 40%, 라멘이 30%, 그 다음에 PSC 아이거더교가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30년 이상 된 교량도 대부분 이 세 가지 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콘크리트 노후 교량 이렇게 하면은 정의를 따로 내리긴 좀 어렵지만 이 대부분 이 세 가지 교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교량 형식 중에서 이 30m 이상 경간장을 갖고 또 총 연장이 100m 이렇게 이루어진 교량들은 대부분 PSC 아이언 거더교입니다. 그래서 국내 교량 전체 중에서는 한 60%, 즉 한 2만 천여 개 교량이 30m 경간을 갖는 PSC 거더교거나 또는 50m 경간을 갖는 강박스 교량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지, 고속도로, 국도 등에서 가장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PSC 거더교는 콘크리트 단면에 뭐 PS 강제를 삽입하고 뭐 단면의 효율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장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뭐 재료도 절약되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거더를 뭐 미리 제작하기 때문에 시공하기 때문에도 시공도 간편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 탄성적이고 보건성이 크고 내구성, 수밀성이 좋아서 처짐량이 적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 교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복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그 피로 강도가 크기 때문에 단면이 작기 때문에 진동도 좀 쉽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뭐 화재 때도 문제가 됐겠지만 내부 텐던이 PS 강제 열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하중을 강선이 대부분 받아주기는 구조 형식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에 위치한 이 PSC 강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PSC 교량의 안전관리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대부분 교량 관리자분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공용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량에서 내부 텐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단면에다 구멍을 내서 내시경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상이 의심되는 국부적인 검사 정도를 그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파괴 장비를 통해서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내부 텐던이 그 기존 그 철근들하고 간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향 센서를 이용한다거나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검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 잠깐 나온 것도 있지만 그 내부 텐던 손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서 발생한 뭐 교량 붕괴 사례가 해외에서도 보고되고 있고 뭐 이건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께서 조사하셔서
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최근 60에서 70년대 준공한 PSC 교량에서 내부 텐던, 긴장재 부식, 뭐 콘크리트 박열, 균열 이런 게 발생해서 보수 보강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서울시설공단에서도 저의 자료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연구를 많이 하면서 많이 들었던 부분이 그 40년 된 노후된 콘크리트 겉어교 내부 텐던이 과연 어떤 상태일까? 여기서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명지대학교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노후교량 장수명화 연구단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용연수가 최소 한 43년에서 뭐 그 이상 되는 그 교량 6개 PSC 겉어교를 확보했습니다. 그 이외의 교량들도 있지만 PSC 관련된 교량만은 겉어는 한 6개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사전에 철거가 돼서 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갖고 계셨던 그런 아현고가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우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현고가교를 제외하고 5개 교량 대상으로 중심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중 3개는 서울에 위치한 그런 교량이고요. 그 다음에 2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교량이고 모두 25m에서 30m의 경간을 갖고 단면도 거의 뭐 유사하고 설계 하중 및 단면 재원에 따라서 텐던 개수가 조금 다른 그런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 교량들입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된 그 교량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안전등급은 C등급 이하고요. 철거의 이유는 강원도 교량 같은 경우에는 통수단면 증가 그리고 차량 통행 증가로 국도상 교량을 확장 공사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어서 철거를 했고 서울의 교량들 같은 경우 차량 흐름에 따른 고카자도 철거 계획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교량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보면 관리 주체 분들께 그 노후화돼서 이 교량을 철거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노후화라는 부분이 해당이 돼서 그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철거하는 교량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이 교량들은 모두 겉어 단위로 해서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반된 겉어는 모두 동일한 절차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겉어를 2m 단위로 이제 잘랐고요. 이렇게 되는 펜으로 이게 교량을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2m 단위로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절단을 한 다음에 내부 텐던의 기본적인 상태를 보고 콘크리트 탄산화가 그 단면에서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를 사전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m 크기로 절단된 겉어를 다 이제 분쇄하고 파쇄해서 내부 텐던을 분리하고 그 안에 있는 강선과 그라우트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강선들은 외부 상태를 일단 먼저 확인을 했고요. 외부에 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단면치수를 확인해서 이게 표면 부식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면까지 감소된 그런 부식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트 내에 염에 노출되어 있는지 염분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하다 보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각 겉어를 절단해서 내부 텐던까지 탄산화가 진행된지 확인해 보면 뭐 내부 텐던까지 탄산화가 있었던 겉어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텐던 상태는 대부분 그라우트가 잘 채워진 이런 상태도 있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그라우트가 채워졌지 않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텐던의 상태는 텐던까지 탄산의 영향은 없었고 텐던 내부의 그라우트에서도 염에 대한 의심되는 염분량도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그라우트 상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뭐 중앙에 충진이 잘 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쪽에 쏠린 형태, 그 충진이 거의 반 정도 이루어진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충진이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미충진 상태의 텐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충진 상태의 경우에는 그 해당 텐던 전체가 다 미충진 되었다기는 되게 어려웠고, 어느 구간에는 충진이 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PS 강선 표면에 나타난 부식의 흔적들이 단면 감소에 의한 것들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표면 부식 정도로 확인이 됐고, 그라우트 내 염분량도 노출되지 않아서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PSC 강선뿐만 아니라 일직선으로 저희가 이제 뽑힐 수 있는 몇 개의 철근도 함께 실험을 수행했고요.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약 18개에서 12개, 21개까지 그 저희가 강선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지름을 좀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장 하중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량별로 평균을 나타내면 강연선의 상태는 뭐 SWPC1B 8mm 강선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선의 역학적 규격에는 모두 만족하고 일부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사용된 PSG 거더 내부 텐던의 상태는 일부 그라우트가 채워져 있지 않은 그런 시공 오차는 있었지만 뭐 탄산화라든지 염의 피해는 없었고 항복 강도나 인장 강도, 탄성 계수 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의 의뢰로 청담 1교 콘크리트 담부 열화 박리 등이 발생된 구간에서 함께 현장 검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도중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약 1m 정도의 강선을 받았고요.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의 실험보다는 두 번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반을 잘라서 두 개의 시편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담 1교의 강선은 저희가 지금까지 실험했었던 강선보다 상태가 아주 나빴고요. 그러니까 표면 부식이 아니라 단면 감소가 약 한 30% 일어난 그런 부식이 된 텐던이었고 강선이었고 실험 결과를 보면 최대 인장 강도가 뭐 단면적이 30% 감소하니까 예상했었던 대로 최대 인장 강도는 뭐 확 떨어지고 66%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콘크리트 균열에 의해서 내부 텐던이 이제 내부 텐던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 가닥씩 부식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텐던이 그 일명 한꺼번에 이제 썩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부식 형태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초기 내부 텐던의 부식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내부 텐던에 대한 그 상태, 성능 이런 것들은 확인은 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그라우트 충진이 일어나지 않은 구간에서 과연 긴장력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교량 중에서 강원도 교량 한 개를 선정해서 내부 텐던의 긴장력이 저희가 내부 텐던의 긴장력을 명확하게 그 수치화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긴장력이 과연 제대로 다 있는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라우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교량의 거더에 손상이 발생이 돼서 텐던 하나가 딱 끊어지게 되면 갑자기 긴장력이 확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콘크리트 내부 긴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착부 주변에 콘크리트를 긁어내고 그 긴장력을 재확인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존에 예전에 사용됐던 정착구 같은 경우는 고정형으로 정착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착구의 근처에 있는 콘크리트를 다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정착구에 있는 그 PSC 강제를 일일이 다 그 긴장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콘크리트가 이제 잔류 응력에 의해서 잔류 응력이 일단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한 거는 일부 구간을 잘라서 그 안에다가 그 일정량의 하중을 주고 다시 되돌아오는 잔류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은 아예 그 텐던을 다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텐던을 일부 잡아당겨서 그게 긴장력이 일단 존재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그 여러 자문이라든지 조언을 받아서 이게 전문 업체에서 그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본 사례입니다. 콘크리트 잔류용력 측정을 해가지고 일부 구간에다가 콘크리트 잔류용력을 확인해본 결과 잔류용력들이 이제 쭉 분포를 하는데 한 구간에서는 약간 좀 적은 잔류용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CB1, CB2, CB3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펜으로 이쪽 구간하고 이쪽 구간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하고 이쪽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을 파쇄해서 그 안에 있는 그 강제들을 일부를 땡겨서 긴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봤는데, 이쪽 부분에는 앞서 그 잔류 응력이 약간 적게 나온 것처럼 이쪽 부분에서는 긴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에 그 그라우트가 채워져지 않았고 철근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앞서 말했던 두 가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라우트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당겨서 실험을 해서 긴장력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긴장력이 없다면 과연 이 반대쪽에서는 긴장력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그 1차적으로는 정확한 긴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그라우트가 있는 부분에서 긴장력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형률 게이지를 양쪽에 달고 그라인더로 강선을 한번 끊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변형률 게이지에서 데이터들이 발생이 하는지. 근데 대부분의 강선에서 변형률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한마디로 일부 구간에서 PS 강제가 끊어지거나 뭐 손상이 발생되더라도 한 번에 긴장력이 쫙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라우트가 잘 채워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긴장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부 텐던 안에 위치한 강선들이 만약에 손상을 했을 때는 과연 부재 단위의 거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텐던을 손상시켜가면서 구조 실험을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교량의 레퍼런스를 갖고선 그 기준을 갖고선 한개 텐던의 강선에 손상이 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손상이 없는 경우하고 손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손상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치별로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 뭐 와이어 세 가닥 정도가 손실이 됐다고 해서 뭐 전체적인 강성의 변화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4분의 1 지점에서 손실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또 중앙부에서 세 개의 손실이 일어났을 때는 초기 강성 부분은 없었지만 균열하중 이후부터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저희가 레퍼런스를 실험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위치별로 텐던을 다 끊었을 때 나타난 그걸 계산해 보면 극한 거동할 때는 한25% 감소, 24% 강성이 감소되는 거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압축부가 이제 파괴할 때, 그래서 파괴가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극한하중으로 그냥 정의를 해서 이 실험 결과와 비교를 하면 내부 텐던 손실이 된 후에는 약12% 정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실험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에서 내부 텐던의 영향이 좀 적다면 그렇다면 중앙부의 그 텐던을 집중적으로 한번 손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거동을 보이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에 있는 거는 뭐한 3.8%, 전체 3.8% 정도 끊어서 한번 실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아예 텐던 하나를 다 끊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면 확실히 중앙 하부에서 손실이 늘어남에 따라서 강성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 하부의 텐던이 다 없어졌을 때즉 하나의 텐던이 다 손실되거나
끊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38% 정도 강성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험했던 결과를 종합해 보면 40년 이상 사용된 노후 PSC 거더기에서 외부 균열로 인해서 내부 텐던에 열화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건전한 상태의 거더 같은 경우는 내부 텐던이 큰 문제가 없었더라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내부 강선의 강도도 노후와의 관계없이 규격에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놀랍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공 오차에 따른 내부 텐던의 조금 위치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라우트 충진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뭐 시공 오차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거더의 긴장력은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긴장력이 정확하게 설계 대비 얼마만큼이다라는 것은 이 설계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긴장력이 건전하게 뭐 구조적 거동에 의해서 그 생각을 한다면 긴장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텐던 손상 발생 시 손상 위치 이외에 텐던의 그라우트가 충진이 되어 있다면 긴장력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텐던을 그 내부 텐던이 그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도 뭐 전체적으로 갑자기 교량 텐던 전체가 뭐 위험하다거나 뭐 거동이 문제가 있다거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거더 중앙부 내부 텐던 손상이 그 가장 큰 구조적 거동을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하게 나타났고 그 단면 이외의 손상에서는 영향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PSCI 교량의 거더 중앙에서 텐던 단위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량의 구조적 거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 그 5개 교량만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100% 맞다거나 아니면 큰 그런 거는 확인이 좀 하기 어렵고요. 다만 해석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좀더두개 비교를 한다면 좀더 명확하게 그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기 발표를 마치고 PSC 교량 내부 텐던 성능 평가 결과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어서 계속 발표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지금 3년간 개발된 그 3종 시설물 3D 손상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은 박기태 박사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사실상 이 플랫폼에 대해서 국토부에 가서 한네 차례 정도 설명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금 많이 느꼈던 것이 이 시스템의 적용 범위,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시스템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실제, 활용하는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국토관리사무소 분들하고 진단해서 분들하고 꽤 만족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차례 회의하고 소규모 공청회를 통해서, 시스템 적용 여부는 이 플랫폼의 현재의 위치, 시설물의 범위 등을 먼저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서 일부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플랫폼은 데이터를 취득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적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3종 교량을 포커스해서 그래서 3종 교량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잘 얻어보자 라고 만든 취지의 플랫폼입니다. 국내 기반시설 관리 시스템 현황을 보면 총 15개 시설물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된 시스템은 총 47개입니다.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스템이 이렇게 많은데
또 플랫폼을 만드시나요?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엔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지만 이 시설물들은 운영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물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 시설물은 6종이나 있고, 현재 교량하고 터널, 요게 집중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도로 시설물 9개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련 법이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FMS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도로법에 근거해서 교량 관리 시스템, BMS, 터널 관리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도로 시설물이 9개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물 중에서 교량만 따져보면, 교량은 고속국도는 당연히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방청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광역시는 또 광역시특별광역시도에서, 그다음에 지방단체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쓰고 있는 그 교량 유지관리 전용 시스템은 도로공사 내부 시스템도 활용을 하지만 건설기술연구원의 BMS, 그 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의 FMS에 전부 다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후교량 장수명화 연구단의 이 범위는 노후된 교량이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된 교량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3종 교량으로 집중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존에 그 지방자치단체 3종 시설물 유지관리 절차를 보면 3종 시설물 교량은 안전 등급에 따라서 정기 안전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또는 반기 3회 이상을 점검을 하고 교량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되면 시설물 안전법에 근거해서 FMS에 업로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법에 근거해서 BMS에 점검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긴 그 법이 이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에는 이런 시설물들을 앞으로 어떻게 5년간 우리가 그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성능 개선을 위한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단체단체가 기존에는 그냥 그이 시스템을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관리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면 현재는 3종 교량 시설을 점검하게 되면 교량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FMS에 업로드하고 BMS에도 업로드를 한 다음에 기본법에 근거해서 5년간 성능 개선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국토교통부의 예산 편성을 하는데 아마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만 지금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량의 손상 이력이라든지 손상 정보, 보수보강 위치, 보수보강 재료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교량 유지 관리의 비용 산정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좀더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개발 목적은 저희가 이 노후교량 장수명의 명화 연구단을 하면서 그렇다면 3종 교량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잘 확인해 보고 이것을 확인해서 다른 플랫폼과 또 연계하거나 아니 다른 시스템에 이제 이런 저희가 했었던 플랫폼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 인프라 유지관리 시스템은 시설물 단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물 단위로 등급을 만들고 시설물 단위 보수보강 현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제적 유지관리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재 단위의 현황이라든지 부재 단위의 손상 정보, 부재 단위의 보수보강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필요로 하고, 그것을 일단 BMS가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3종까지 다그 포함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3D 도면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관리 주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정보를 좀 빠르고 교량 도면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단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손상 정보가 지속적으로 이력화돼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해서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이력화시키기에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 된 교량, 10년밖에 안 된 교량은 이런 데이터를 얻기가 다소 쉽기 때문에 이력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기존에 30년 된, 40년 된 교량 정보를 이력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력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이력을 지금이라도 빨리 받아서 보수부각 유무를 판단할 때 써야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손상 정보도 입력을 좀 간편화해야겠다. 그 다음에 관리도 간편화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플랫폼을 개발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3종 교량을 점검할 때는 최소 입력으로 점검이 가능할 수 있게끔 태블릿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입력할 수 있게끔 최소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시는 그 FMS의 그 업로드를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분은 저희가 기능은 한번 만들어 봤지만, FMS하고 직접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시스템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고려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BMS에도 이 데이터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시설물을 3D화하고 단순화하고 일반화해가지고 3D화해서 2D 도면으로 전환을 하지만, 이거는 뭐 CAD로 도면으로 전환할 수는 없고, 수치는 일반화해서 CAD 도면화 시켜서 CAD 도면화가 아닌 일반 도면화로 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손상된 이력을 통계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주요 교량을 3D 스캔을 해서 정보 연계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3D 스캔 정보 부분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교량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또는 주요 그 손상이 있어서 관심이 많이 필요한 교량에 한해서 3D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직접 가서 스캔을 해서 그거를 갖고 있어 보자 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능은, 기형 설명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강원도하고 서울시에서 있었던 교량을 준비해서 대표 교량을 선정한 다음에 이 대표 교량을 선정된 것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량을 탐색하는 기능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3종 교량에 해당하는 그 등록된 교량과 미등록된 교량을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여러 시스템들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교량 현황표를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FMS라든가 BMS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변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3D 스캔을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3D 스캔을 저희가 한번 해봤던 내용이 이 안에서 들어갈 수 있어서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거고요. 3D 스캔은 아시다시피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전환해서 보여준 것이고, 3D 스캔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따로 데이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D 모델이 이렇게 나오면 데이터들의 12가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교량은 형상화돼서, 자동 형상화돼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교량의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수 보강을 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부재별 손상 이력으로 쭉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좀 빨리
제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 손상별로 지금 이렇게 2D 도면, 3D 도면화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이것들이 최종적으로는 보수고강 유지관리 이력으로 남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보고서 형태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개발했던 파트고 그 다음에 그때 적용했었던 3D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많이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발했던 거는 터널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약간 업데이트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현재 그 서울시 강원도에 250개의 3종교량 현황이 담겨 있고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24개 그 3종교량 현황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준 교수님. 다음 발표를 계속 이어서 마치고 나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대 문도영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 교수님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네. 아, 예. 자, 두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패널로서 뭔가 이 어떤 그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고 정보를 주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 하는 관점에서 아까 이제 발표를 봤다 그러면 이번 발표들은 좀 새로운 신기술이나 또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준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는요, 매우 흥미있는 연구인데 그 미충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수집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시공 여건, 말하자면 이제 PSCI 타입 교량의 시공 여건하고 관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시공 여건에 따른 미충전 부위 또는 손상 부위의 어떤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좀 그 현재 있는 데이터 그 결과들에다가 추가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평가하거나 어떤 공법을 평가할 때에 있어서 또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교량의 공법을 어때 우리 평가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3D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게 데이터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 3D 스캔 데이터에 대한 용도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것에 대한 그 데이터의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디스커스할 필요가 좀 있겠다. 그래서 그 줄이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간략화하든지 아니면 이제 더 자세히 집어넣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발표를 잘 들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시공결함이 어떤 시공여건에서 발생했는지를 좀 피드백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우리가 새로운 공법을 평가하거나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TMEH 장정환 박사님께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네, 김현중 박사님, 신동현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현중 박사님 발표하셨던 거 노교량 장소명화 연구단 그런 것들을 몇 번씩 들어볼 때마다 상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제는 품질 관리도 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후화 교량은 이제 30년이라고 잡고 있는데 또 노후화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들어보면 지금 더 품질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하시면서 이제 뭐 국토부에서나 뭐 보면 너무나 많은 플랫폼이 이제 있다. 이건 앞에 박기태 박사님이 하셨던 분도 플랫폼이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정보와 공유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어떤 플랫폼이 개방이 돼야 되지만 정보에 대한 표준화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고 오픈된다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정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연세대 이민목 교수님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두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많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질문할 것들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우선은 김현중 교수님이 해주신 발표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거더 첫 번째 실험에서의 거더에 대해서는 휨 실험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거더는 휨 실험을 안 하셨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거더는 실험을 한 것이고요. 그냥 거더, 순수한 거더. 그러니까 거더가 총 5개짜리 거더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레퍼런스로 잡아서 구조 실험을 1차적으로 수행을 했고 나머지 거더로 비교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실험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는 저희도 이 오래된 교량들을 실험할 것들이 많아질 텐데 어떠한 정확한 프로세스가 있어야겠다. 이런 교량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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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하자라는 프로세스를 좀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연구자들이 바뀌면 또 보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빠지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었었고요. 두 번째 플랫폼 구축하는 것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 사용할 거며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 한 번쯤 크게 생각을 좀 해서 이것 또한 하나의 그런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노후 교량 실험 프로세스라든지 플랫폼에서의 프로토타입 이런 것도 구축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조영권 차장님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텐던 성능 실험 결과를 그 실증 실험을 통해서 그 노후 PSCI 거더교의 그 텐던에 따른 구조적 거동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아주 의미 있는 실험 결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현업에 그 벤치마킹 할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점검과 진단의 또 수준이 정기 안전 점검, 그다음에 정밀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진단 이런 식으로 보통 1년, 2, 3년, 5, 6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과 점검의 주기를 교량의 규모에 따라서 주기를 나누거든요. 교량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어떤 교량의 위험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현재는 단순히 교량의 규모로만 그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교량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획일적인 진단 주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지만은 국토부 담당자가 고수하고 있는 사유도 저희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교량의 노후도가 심화되면서 유지관리비가 증액된다. 이거 못지않게 이 진단과 점검 용역 비용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과 점검의 대상을 넓히는 대신에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대구, 부산 모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필요한 데서 진단 점검을 해야지 의무적인 진단 점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종 구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위험도를 강구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뭐 지금 진단 점검 주기를 좀더 합리적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논의했던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더좀더 합리적인 평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고요. 슬라이드 앱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네, 우선 네. 네, 김호민 교수님께서 이제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올려주셨고요. 네, 이재용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화율 평가에 적용할 고정하중 개수 선정과 관련해서 혹시 이재용 교수님 직접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영남대 이재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 설계 때 적용하는 고정화 중계수가 옛날 DB24 설계할 때는 1.3이었고 지금 KSL KL510 하중으로 설계할 때는 1.25하고 1.5인데요. 성능 평가를 할 때도 이것을 그냥 적용하다 보니까 활화중을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 평가할 때 요 계수를 설계 때 쓰는 계수를 그냥 쓰는 게 합리적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 이제 발표하실 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폐교량들의 중량을 그 측정한 데이터가 있을까? 그래서 실제 구조물의 중량이 고정하중 중량이 어느 정도 변동폭을 갖고 있느냐 요 데이터가 있으면 설계할 때 쓰는 고정하중 계수를 쓰지 말고 실제 평가할 때 고정하중 계수를 쓰면 활화중이 얼마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계산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할 때도 설계와 같은 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하중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낮은 공역 내 하율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좀 많이 축적을 해서 평가할 때 계수를 따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작업이 있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준 교수님 답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단에서 그 인하대학교하고 또 가천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팀은 그 내화력에 관련돼서의 직접적인 연구는 다른 팀이 하기 때문에 하진 않았는데요. 교수님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교량의 그 중량을 측정해서 좀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했었던 거는 크레인에서 그 교량을 들었을 때 나오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 하중 수치를 해서 중량을 측정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드렸는데 어느 정도 그 내하율 평가할 때 그것을 활용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는 뭐 다른 교수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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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노후 교량 아까 실험 프로세스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데서 좀 같이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D 스캐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중을 좀 추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들도 많으신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혁 교수님이야 다른 발제하셨던 교수님들 패널분들 수고하셨고요. 예, 시간이 10분 정도 지체가 돼서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단의 도로관리 본부장님 송상현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공단 도로관리 본부장 송상현입니다. 장시간 동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 저희들이 금년에 네 번째로 진행된 오픈 이너베이션 관계인데 지금까지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기관들하고 또 서울시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저희들도 도로 실물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첫 번째 건설기술연구원의 박기태 박사님이 사회기반 시설의 스마트 이주관리 현재 미래에 대해서 플랫폼 기반 이주관리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면서도 서울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루어 있지만은, 기본적인 플랫폼이 마련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차분하게 준비하고, 어차피 기반시설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도 완전 총괄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 데이터를 저희들이 어떻게 입력을 하고 향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연구 과정이 포함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적용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명지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장수명 연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그 김현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노 PS 규정 내부 된던 성능 실험 결과, 그 실제적인 실험 결과, 또 저희들도 내부 텐더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이제 뭐 입학의 조사라든가 또 전공에서 안내를 확인하고 이런 결과를 봤을 때, 큰 흐름에 봤을 때는 실증 40년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강선의 부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은 단면감수라든가 당초 부조물 했던 기능 관리에는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청담 유교 부분의 강선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강선의 단면 감소가 약 30% 정도가 진행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보강이라든가 들어보니 따르고요. 저희들도 지금 내부 텐더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인 서울시 교량의 그 내부 강선에 대한 단면 감소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좀 수분이 차 있다든가 또 일부 표면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진행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합심해서 발제시키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리대 김현중 교수님이 3종 시설물 3D 손상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스마트 도로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포장 부분이라든가 구조물 관리 부분이라든가 차단 부분, 제설 작업 이런 부분이 파트별로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 현지를 답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부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되는 것은 기반시설관리기본법에 의한 플랫폼의 어떤 기본 정보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구성이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면은 차분하게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실무에서 좀 활용을 같이 개만한 그런 안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한 부분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개발한 플랫폼 자체가 국토 안전 관련해서 하고 있는 FMS, 저희들 시설물 관리법에 의해서 각 시설물을 안전 진단이라든가 뭐 보수 공사를 한다든가 다 입력이 되고 있고, 또 도로법에 의한 그 건설에 관리하고 있는 BMS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에 상당히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일선 부서에서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하려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신대영 교수님 딥러닝 관계되는 부분도 대중도 정담 대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발 단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같이 좀 발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산 관리 어떤 기법이나 시스템이 같이 접목이 돼서 이런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은 활용을 해서 유지관리 계획이라든가 예산 투입 계획 이런 부분이 우리 일선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항상 예산 이런 부분에 되면은 그 예산 부서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이런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했을 때 여기에 관계되는 발주 부서의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업무 처리하는 데 좀 효율적으로 하고, 또 아까 얘기하는 예방적인 그 유지관리 개념에 그런 것이 성립이 돼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협력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특히 아까 위원님들,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그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들이 공유해서 국가적으로 합심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 계획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시에서는 그 새로 부임한 도로실업과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저희들이 합심해가지고 많은 지원해 주시면은 온라인 통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많은 기관에서 12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도로 노 인프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단이 지난해 구성한 그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가 명지대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더 참여 의사를 밝혀주심에 따라서 좀 협의체 규모가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주신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 장승엽 교수님, 패널 그리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인사 말씀을 해주신 고영준 도로시설과장님 모든 분들께 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예, 남은 시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